자, 오늘 김폴카 1일 1제 형법총론 시간입니다. 오늘 문제는 법인의 형사 책임인데 이게 이제 곧 이게 작년 2022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고 한번 출제되면 약간 잠복기는 타는 상황이고 그래도 이거는 형사에서는 지금 좀 중요한 논점이라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. 법인의 범죄 능력에 관한 문제, 지문은 좀 길지만 내용 자체가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, 적절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, 처음에 양벌 규정에 따라서 이 사용자인 이 법인이, 또는 개인을, 이 법인이 고용을 할 수가 있고, 개인이 고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, 이렇게 써놨고, 자기 책임의 원칙에 비추어, 이런 말 쓰죠. 자기 책임. 그래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,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네가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는데 이게 과실 책임. 판례가 지금 종업원의 과실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용자 너도 과실이 있어라. 맞죠? 두 번째. 2번 지문은 딱 보면 이 자수라는 말이 나와요. 이 자수를 하면 깎아주죠. 그러면 법인이 자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종업원만 자수하면 되나 이 판례일 거예요. 그럼 여기서 정답은 법인이 또는 대표자 이 사람이 수사 책임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직원 또는 사용인 종업원이 자수했을 것만으로는 안 된다. 이것도 맞는 말이고. 그다음 법인기 없는 사단. 사단이라는 것은 사람의 집합체인데 법인기 없다 이 말은 인가를 받아서 독자적인 법인들의 어떤 법률 행위나 계약이나 이런 걸 혼자 할수 있는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통상 우리나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정당이라든지 그다음 문중 이런 걸 말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까? 이거는 법대로 하자는 거죠.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처벌 못한다.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할수 있다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규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.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예외적인 규정이 있으면 또 가능하니까 3번도 맞고. 4번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돼 있죠. 요거는 국가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압축 트럭 청소하는 거는 국가 일이 아니고 그 지방의 일이겠죠. 그래서 이거는 위임 사무가 아니고 고유 사무로 볼 수가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. 그래서 밑에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고유 사무를 하다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 해야죠. 아니다 했으니까 요점이 틀렸습니다. 자, 크게 뭐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 지문이 좀 길지요. 이런 것들은 빨리 딱 보고, 아, 이 판례가 뭘 묻는다. 이걸 빨리 처리하면 되는, 뭐 비교적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은, 문제입니다. 법인의 범죄 능력 한번 풀어봤습니다.